남이 나지 않는 내가 소리를 내는 순간 하나님과 하브루타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검이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도 우리도 소리를 낼 때 검이 나오는 거잖아요. 많은 물소리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죠. 물소리. 아멘. 계시록에 영 말씀. 영 따로 말씀 따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창조된 세계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결국 그게 영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에 잠긴 존재로서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1장에는 주님의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래요. 또 우와.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날선 검처럼 나가고 아까 그 이야기 다 통하네. 얘기가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또 지 목사님 모셨습니다. 와, 너무 티나게 그러면 안 돼. 정말 자연스럽게. 네, 지 목사님 이제 출국을 곧 네. 앞두시고 네네. 네, 또 말씀 암송자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또 시간을 내주셨어요. 아, 너무 네. 사모하는 자리예요. 진짜 접대멘트 아니고요. 스티브 형제하고도 영어로 자꾸도 하나님이 교통케 하시고 더 확인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구나. 지어져 가는 성전.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데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빵집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베이틀레헴 빵집. 베들레헴. 그죠. 근데 예수님은 빵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까 그 얘기도 사실은 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표현을 또 하시잖아요. 그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빵의 기적은 내가 너희에게 먹힐 생명의 빵이야.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자, 결국 그걸 얘기하시려고 그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빵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빵집 안에 있을 때 지어져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걷고 운전하고 하루를 살 때 일상을 살면서도 빵집 안에 있는 비밀이 뭘까? 말씀 소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PT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어져 가니까 너무 좋고요. 이 자리가 진짜 사모되어지고 끝까지 저 좀 써주세요. 네, 우리 전혀 뭐 각색한 거 없이 가거든요. 계속. 네. 그래서 다음에 한국 방문해도 또 우리는 미니멈 두 번은 만나서 또 같이 나누고 이 인터뷰 시작되기 전에 정말 오늘 모인 분들과 지난번에도 좋았는데 지난번 분들이 좀 샘날 정도로 너무 또 좋아가지고 샘나시면 지난번에 모였던 분들 또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좋게 하시고 네. 계속 좋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시국이 또 종식이 되면은 더 많은 분들과 어떤 또 암송 집회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네네네. 네,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집회보다 이 작은 모임이 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성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물론 예수님은 1대1 또는 1대3 또는 1대12, 1대 뭐 70몇 명 다중 대중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아우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이시기 네.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을 박아 넣으면 소리내면 그 길을 그 진리로 채우면 그 소리로 채우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거리 전도자시다 보니까 네.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설교보다 사람과 사람의 그 하브르타처럼 이 철, 이 as iron sharpens iron, 그 철과 철이 서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쵸. 소통하는. 와우. 하브르타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예, 히브리어로 하베르라는 친구에서 비롯된 그 단어이고 뜻은 토론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브르타의 그 본질은 사실은 모세오경 암송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토라 포션도 사실은 이 암송의 베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브르타가 이루어지려면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 물론 우리는 주데이즘으로 빠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랍비나 부모님들이 우선 암송하라 나중에 이해하라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헬라적 사고에 좀 묶여있는 분들이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예, 근데 최고의 공부는 일단 암송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하브르타인데 토론인데 제가 암송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소리를 내는 순간 하나님과 하브르타를 하고 있구나. 내 안에서. 우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검이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럼 그렇죠. 그럼 저도 우리도 소리를 낼 때 검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브르타가 이루어지면서 이 영의 차원에서 내 마음에서 마음 안에서 이게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거를 체험하고 이제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스티브 형제하고는 이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서로 막 어떤 나이를 떠나서 그죠? 세대가 좀 차이가 나지만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쉐마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 소리로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 기타 등 소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그 카리카를 날카롭게 하는 그 부분을 아주 너무 놀랍게 체험케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거리에서도 사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의 전도에 반응을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때론 이 영이 통하는 크리스찬들 만나잖아요. 바로 허그가 이루어지고 그 순간에 거리에서 또 나누면서 또 카리카를 날카롭게 하고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집회를 뭐 대형 집회를 하든지 중소형 집회를 하든지 소그룹을 하든지 이게 반응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들이 제가 말하는 것과 또 만나니까 계속 날선 검이 되게 하시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아멘. 교제하면서 또 질문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 또 자유롭게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과 다르게 끝 무렵에 세 가지 구독자들의 질문으로 그죠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아시죠, 그죠? 네. 아까 막 풍성한 나눔 가운데 어떤 자매가 그런데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럼 그 질문은 이따가 오프닝으로 합시다. 그렇게 했죠? 네. 누구셨습니까? 네. 말씀 낭독에 대해서 나누다가 질문이 생겼는데 말씀 낭독, 그러니까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 내서 말씀을 읽는 게 더 유익하고 더 은혜된다고 그렇게 나누다가 질문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독해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머리가 소리를 안 따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내 입은 읽고 있는데 나는 그걸 읽지 않고 딴 생각으로 빠지거나 그렇죠. 글자를 읽고 있는데 뭔가 그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 차례 낭독일 때 나는 빨리 내가 소리내서 읽은 부분을 다시 눈으로 읽어야 되고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겨서 뭔가 말씀 낭독할 때 입으로 읽다가 집중이 안 될 때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때도 이제 내 영은 읽고 있었으니까 믿음으로 읽은 줄 알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시 눈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팁을 얻고 싶어서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기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할 얘기가 많아졌어요.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그죠? 근데 짧게 한번 잘 해볼게요. 일단은 여럿이 같이 소리내어 읽기에서의 경험이죠. 네. 네. 혼자 읽을 때는 어때요? 제가 또 오히려 질문을 드리네. 혼자 소리내어 읽을 때는 어때요? 혼자 소리내어 읽을 때는 읽다가 또 읽다가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네. 경험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자, 소리로 창조하셨죠. 소리로 빛을 창조하셨죠. 사실은 그냥 소리를 내도 우리 뇌 속에서는 빛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낸다는 건 어떤 문장을 표현하는 건데 문장에는 단어들이 박혀 있죠. 이 단어와 저 단어들이 어떤 그 문장의 형식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사실은 정보의 연결들이죠. 근데 이 정보의 연결들의 현상이 뇌 안에서 화학 물질들이 뉴런 사이사이로 지나가요. 신경세포 사이사이로. 그때 전기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빛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내도 빛은 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도 사실은 말씀을 소리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럼 우리가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리낼 때 우리 뇌 속에서 말씀의 빛이 창조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아직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썩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던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어둠이 말씀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정죄감을 갖지 마세요. 내가 이렇구나. 아는 것 자체가 도움이에요. 그때 바로 말씀 소리로 다시 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분산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읽을 때도 내가 분산됐어. 딴 생각을 했어. 딴 생각하는 만큼 내 자아에 아직은 묶여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말씀 소리는 우리를 점검케 하는 놀라운 영적인 도구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반영할 건 뭐예요? 바로 그때 복음이에요. 나는 은총의 빛을 받은 자인가? 회개 당한 자인가? 내가 회개한 자인가? 회개 당한 자는 그리스도 함께 죽임 당한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살리셨고 앉히셨어요. 만물 위에 빛 되신 영원한 빛, 창조된 빛이 아닌 그 근원이신 빛이신 그분 안에 들어간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바로바로 십자가를 선포하셔야 돼요. 난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아멘. 그리고 살리셨다. 만물 위에 앉히셨다. 나는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다시 제껴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같이 여럿이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은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소리로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배죠. 예배. 그래서 그것이 베이스가 되고 또 주님이 주어주시는 주시는 시간에 큐티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되는 것이 근원적인 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읽을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소리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서 그렇게 누리게 하시는 좋은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낭독이 공부이기보다 예배다라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예배했죠. 그러니까 저는 예배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좀 연관시켜서 알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는 방법으로 꼭 찍어서 말씀을 새겨라 하셨고, 앉아 있을 때나 길갈 때나. 이 쉐마의 요약이 사실은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가 소리를 내라. 그럼 샤마를 지켜지고 행하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새기라, 소리 내라 하셨어요. 이제 하가라는 단어가 정확히 소리니까. 그러면은 앉아 있을 때나 길갈 때나 말씀 소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소리니까 그 예배 소리죠. 아멘. 저는 음악 전공자로서 음악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건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음악으로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하고 있는데, 말씀 소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 뒤로는 이건 최고의 소리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에서 온 악기들, 우리도 창조물에서 창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도 그죠? 악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선포해 주신 그 소리를 내가 그대로 올려드릴 때, 이만큼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야, 내가 너를 향해 선포한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니 내 고맙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예배. 아멘. 하이파이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낭독이 갑자기 든 감동이 말씀 낭독이 인간이 낼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라는 게 지금 저는 캐치가 확신합니다. 됐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바사르. 바사르가 이스라엘에서 고기 주세요 하면 바사르 주세요 그래요. 단어가 딱그 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네요. 오호. 그럼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뭐 하겠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회개 당한 자, 겸손히 반응한 자, 함께 죽이시고 살리셔서 맞물리 앉히시죠.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갔네. 말씀 안에 잠겼네요. 성령께 잠겼네요.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네요.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 소리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리 낼 때. 그 영의 일치를 맛보고. 그 하나님께 공감해드리고. 최고의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작곡가들이 말씀 그대로를 좀 곡으로 옮겨라. 괜히 강약, 중강약, 여기에 액센트에, 음악적 액센트에 맞추려고 하다가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그런 곡들 많아요. 이거 말씀엔 이렇게 안 써있는데, 이거 잘못된 패러디죠. 위험해요. 말씀 소리 그대로. 그대로. 말씀 표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말씀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이 자연계에 드러난 어떤 원리, 원칙, 이것이 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내는 소리, 이것이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is the life, 그죠? And the spirit.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영으로 흘러와서, 그죠?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차, 오늘 또 오면서 히브리서를 암송했잖아요. 할렐루야. 8장, 9장, 9장, 10장을 암송했는데,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와.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럼 창조된 세계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게 맞죠. 그러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계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는 걸 가장 살갑게 체험할 수 있는 모습은 그 말씀을 소리낼 때, 지금 만물을 붙들고 있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말씀을 소리낼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창조된 모든 세계가 예, 바로 그렇게 누려지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오늘 9장, 10장 암송하고 11장으로 건너왔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졌대요. 보이지 않는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성경을 소리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할렐루야. 제가 선포하는 그 본문 텍스트는 늘 거의 일정해요. 물론 조금 조금씩 더 열어주셔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자꾸 더 이렇게 클릭이 되니까 똑같은 컨셉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하여튼 모르겠어요.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오늘도 예, 그 말씀, 히브리서 암송하던 말씀이 지금 질문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영원. 만물 위에 보좌. 그러면은 회개당한 자, 같이 죽임당해서 계속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걸 저는 수십만 번 외치고 있는데 외칠수록 너무 좋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저는 굉장히 질린 삶을 살 거예요. 질리기 때문에 절대로 질리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새로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자기의 자리, 영원한 그 보호자에 좌정하셨다. 와, 그러면 함께 죽임당하여 함께 살리심 받아서 함께 거기 앉혀진다. 그러면 여기 다시 파송받은 교회로서, 지체로서 그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개념은 역시나 지난번에도 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오늘, 오늘, 오늘이라는 이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너무 처절한 부분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잡게 하시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좋았겠죠. 할렐루야 했겠죠. 갑자기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불평하죠. 이게 오늘 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되 왜 과거에는 이루셨는데 지금 또 홍해예요. 이거 아니라 과거에 이루셨으니 오늘 또 행하실 거야. 이게 바로 모세의 코어그룹에 그걸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3장 4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히브리서 쫙 1장부터 13장까지 뚫어놔 보세요. 이게 바로 하늘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쪽으로 클릭돼요. 11장으로 아브라함이 그 나온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었더라면 다시 그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3장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 지금 하늘의 얘기,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이 만물 위에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위를 가르켜요 히브리서가. 그러면은 이 창조물이 생겨나기 전에 거기가 근원이잖아요. 거기 앉혀진 존재라면 질문의 내용이 딱 여기 연결이 되잖아요. 이 창조물들 가운데 어떻게 이걸 누릴 것인가. 그럼 결국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 보이지 않는 말씀이 온 세계를 지으셨으니 그런 보이지 않는 말씀, 온 세계를 지으신 이 말씀을
그 말씀이신 분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소리내며 바라보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팅해 놓으신 창조의 원형들 계속 회복될 수 있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창세전에 정하신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얘기하고 있어요. 참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이 그렇죠. 그 참 내가 바람과 같이 좌절 금지 할렐루야. 아 좌절 금지. 즉시 좌절하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아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죠. 안쳐졌다. 성령이 나와 함께 또 동행하신다. 바로 우리는 바람과 같이. 아멘. 뭐 얘기하려다 저 때문에 까먹었어. 죄송해요. 아니요 참 그 내가 말씀 소리를 낼 때 저는 이제 말씀 암송자로서 암송을 하는 이유가 암송 말씀 암송은 말씀을 어디서나 소리내서 선포할 수 있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 맞죠. 나의 이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암송이라고 하면은 바리새파들이 기깔 차게 저희보다 훨씬 더 잘했죠. 그쵸. 토라가 그냥 들어가 있는 자들이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잖아요. 오늘도 계속 거듭 얘기하는 게 그 조문, 그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신 것 도우심이 없는 암송은 또 죽은 암송일 수 그렇죠. 있는데 정말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이 율법의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내 입술을 열어서 소리낼 때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나 길 갈 때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길 갈 때나 또 누울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올려드린다는 것이 그게 정말 축복이고 특권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자매님의 질문에 대한 제 답과 지금 또 스티브 형제의 그 표현과 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둠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둠인 내 존재가 내 스스로 어둠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빛, 그죠? 그러니까 빛 되신 말씀, 사실 그분이 빛이시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게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소리를 내서 그 샤마를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행함이에요. 바로 이 행함이 바로 이 뇌의 현상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좀 알게 됐어요. 이것도 공부하듯이 한 게 아니라 암송하고 다니다가 또 어느 교회에서 선포하다가 선포하는 중에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내려와서 목양실에서 그 따끈따끈한 이야기로 서로 또 하브로타를 하는데 와 어메이징 했었습니다. 자 이게 빠라와 아싸예요. 자 입에서 떠나지 않게 소리내요. 하가 그 다음에 샤마를 지켜 그 다음에 행하라. 요 행함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싸. 근데 순종의 뜻보다 앞선 뜻이 있어요. 만들다. 만들다. 이건 from something to something. 종이컵을 만들려면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에서 재료에서 그죠? 종이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재료를 가지고 만들다라는 뜻이 아싸야. 아싸.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바라는 from nothing to something이에요. 재료 없이 창조하신 거예요.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라예요. 바라로 창조하신 이 재료를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게 아싸예요. 근데 자, 우리가 없는 데서 창조하는 창조 능력은 아니지만, 자, 사람들의 뇌 속에 뉴런이 천억 개가 있습니다. 뉴런의 모든 모양들이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할 때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냅스가 있죠. 세포체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오, 너무 놀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릴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하. 너희는 가지니라. 제가 식물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걸 알고 나서 오, 식물도 생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우리 머리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는 뇌 신경세포가 다 나무처럼 생겼대.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네요. 자, 기본적으로 뇌 뉴런에 시냅스가 있는데요. 새롭게 암송되어지는 말씀의 현상은 이 예, 이게 이제 생각의 나뭇가지라고 해요. 일명. 그래서 암송하는 그 소리가 새로운 나뭇가지로 뿅 생겨나요. As we think, proteins are forming as branches. 우리가 생각할 때, 소리 낼 때 단백질 나뭇가지가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 암송이라면 말씀 나뭇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없는 데서 생겨났죠. 일단 재료를 가지고 한 거긴 하지만 그죠? 여기서 뭘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생겨났죠. 네. 빨아에 해당할 수 있죠. 그죠? 그럼요. 예, 우리가 이걸로 뭐 이 기초 뉴런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뿅 새로운 나뭇가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뿅 생겨났어. 일종의 빨아 같아. 그런데 생겨난 말씀 나뭇가지를 삶으로 행동으로 옮긴다. 그죠? 행한다. 아싸. 그러니까 암송해서 그죠? 입에서 떠나지 않게 소리내서 지켜지는 그것과 함께 계속 빨아의 작용을 그죠? 좀 어려운가? 이해가시? 오 마이 갓. 다 이해하신대.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생겨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왜 자꾸 이 샤마르 암송은 별로 강조를 안 하고 공부 쪽으로는 강조를 하는데 이 샤마르에서 이게 생겨나는 거는 강조는 안 하고 자꾸 그 정도 알았으면 됐어 빨리 행해야지.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자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 않고 너무 여기로 건너뛰니까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나. 이게 율법적 강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복음적 원리라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어떻게 사랑하니?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올라가셨죠. 저도 회개당해서 함께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것.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어떤 일반적인 표현도 할 수 있지만 함께 죽고 부활해서 저 거기 있죠. 그 제 안에 계시죠, 성령님. 성령께 잠겨서 제가. 성령 충만, 제가 잘나서 충만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잠긴 충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또 이걸 새로 듣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깨진 생명. 이걸 다시 접착제로 붙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니라 우리는 새 영으로 창조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죠. 회개 당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깨진 독, 밑빠진 독 거기 우리 힘으로 아무리 뭘 부어봐야 계속 그죠? 소용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영으로 창조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밑빠진 독이에요. 즉 우리는 열린 통로로서의 그릇이에요. 주님과 함께 맞물리에 앉혀진 거예요. 그럼 아버지 아들 성령, 생수의 강이신 그분께 잠겼네요. 그 만물 위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의 질그릇 같아요, 저는. 그런 존재로서 앉혀졌는데 여기에서 또 살아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물 위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의 강인데 사실은
많은 물소리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죠? 물소리. 아멘. 계시록에 영 말씀. 영 따로 말씀 따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창조된 세계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결국 그게 영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에 잠긴 존재로서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1장에는 주님의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래요 또. 우와.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날선 검처럼 나가고 아까 그 이야기 다 통하네 얘기가.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막 뉴런 시냅스가 뿅뿅뿅 생겨나고 그럼 지목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 숲이 있죠 그죠? 예, 암송되어진 그 숲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 나뭇가지인데 그렇게 형성된 것을 가지고 빠라에 해당하는 그거를 이제 아싸로 행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즉 어둠 우리 옛날에 나의 마귀를 따랐던 그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영을 좇아 걸어가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번역은 페리파테오 해가지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할라카입니다. 영을 좇아 걷는 우리에게 걷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쉐마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 그런데 이단자가 나타났어. 예수. 그래서 예수 추종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습격당했죠. 사랑으로 습격당해서 회개당해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하여 만물이 안채진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육신을 쫓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육신을 쫓았기 때문에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서 의문, 율법조문의 글씨는 죽이는 것이요.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율법조문의 글씨를 내 힘으로 하다 보니 예수님을 핍박한 건데 이제는 자기가 거듭나서 만물이 앉혀진 존재로서 이제 걷는데 똑같이 쉐마로 걷지만 이제 영을 좇는 소리로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은 물소리로 선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럴 때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것들이 이제는 영에 순종하는 차원의 그죠? 아싸로. 행함으로 그죠? 만들어지는 거야. 행함이 만들어지는 거야. 재료가 있어야 만들지. 말씀 나뭇가지. 그 재료가 말씀인 거죠. 말씀 나뭇가지가 여기 장착돼야 되는 재료. 이 재료를 주신 것은 여기 장착하라. 아멘. 그 빠라에서 아싸로. 빠라에서 아싸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그 유가 또 다른 유를 창조하는. 우선 무에서 유, 유에서 유. 네. 무에서 유 암송, 유에서 유 아싸 행동. 네, 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가 뚫려야 됩니다. 기가 뚫립니다. 뚫려 있습니다. 기가 차서 기가 뚫립니다. 밑빠진 통로입니다. 기는 열려 있습니다. 아멘. 틀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틀려야 합니다. 틀려야. 틀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틀려야 합니다. 우리는 틀립니다. 늘 틀이 열려야 합니다. 틀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세부됩니다. 나 이거 경험했어. 나 하나님 이만큼 알아. 그래서 딱 밑이 닫힌 독이 되면 고여요. 큰일 나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다량의 암송자고 권별 암송자인데 굉장히 제 얘기를 편히 들어주셔요. 사람들. 한 구절도 충분하다. 빨리 아멘. 아멘. 예, 시편 23편 충분하다. 6절도 평생 살기에 죽이도록 충분하다.
왜냐면 지금 예배해야 되니까. 저에게 다량의 암송? 소용없어요. 지나갔어요. 꽝이에요. 지금 내가 소리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만물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그 비밀인 거죠. 아멘. 그 밑빠진 독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이 대화를 시작했었잖아요. 그죠. 아까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그죠. 밑빠진 독이 그죠. 우리는 새 영인데 사실 밑이 없는 독. 그래서 잠겼으니까 그냥 흘러넘치는. 그쵸? 아까 표현을 좀 확인했구나. 그 저희가 이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지었던 죄 또 짓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밑빠진 독이 충만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강물에 잠길 때 그죠. 그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잠길 때 비로소 네네. 채워지고 그쵸.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그 밑빠진 그 구멍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나가는 그렇죠. 밑빠진 그 구멍. 네네.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입이 마치 그 독의 밑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아까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유 세상은 왜 이래 그런 망연자실하게 뭐 입은 다물고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아